언약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던 것처럼 지구상 가장 복된 현장에 나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와 후대가 있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고통당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사 메시아의 언약을 완성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당하는 일, 사건과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속에서 참된 용기와 참된 지혜를 얻게 하소서. 역사 속의 큰 인물들은 모두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왔음을 압니다.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응답입니다. 내게 눈을 여사 오늘 나의 현실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하소서. 바울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흑암 사탄의 권세는 깨어지고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의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도 축복이 없다며 고함치는 모든 불신앙이 결박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한 것은 주의 은혜로 되어진 신앙 고백임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을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잡아 째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음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뿐 이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지만 과연 내가 2000년 전에 있었다면 그들과 달랐을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사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내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후대도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중에 나도 있음을 감사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